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SF9의 판타지, 환상 아니죠, 환장 토론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환장 토론의 심판 겸 사회자를 맡게 된 SF9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팀을 랜덤으로 섞어서 토론을 해볼 거고요. 10분의 토론 시간을 드리고요. 그래서 팀별 회의를 하고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하면은 매 라운드마다 우승팀이 뽑히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한 답변이랑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살짝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별 시에 더 이해 안 가는 멘트는? 이번에 발매한 저희 타이틀곡 Don't Worry Be Happy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우연히 만나면 인사해. Don't be sad, I'm okay. 정말 아무렇지 않아. 그 맞아요? 자,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있죠? 주제가? 아니, 이거 팀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아니, 사회자분이 왜 그 룰을 저기요. 여기 정신 차리십시오. 아, 여기 정말 아무렇지 않아. 이거잖아. 하나, 둘, 셋. B팀. 오케이. 그러면은 같은 팀끼리 좀 앉아 볼게요. 환장 토론회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별을 했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솔직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손이 아픈 거 같아. 아니, 근데 왜 동필세 나무케 아무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는 거지. 아, 거짓말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나 안 괜찮다. 안 괜찮다고. 지금 많이 안 괜찮아요? 많이 안 괜찮아. 하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는 게 전 더 낫다고 보는 게, 관계에서 이제 끝맺음이 명확해야지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우리 인사라도 좀 하고 지내자. 이 멘트 자체가 너무 좀 구리지 않나?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인사라도 하고 지내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잠깐만, 제 해석대로 생각할게요. 뭐 가사 쓰셨나 봐요 저거? 예?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봐봐요. 아니, 그리고 만나면은 너네가 B팀을 지금 공격하는 거야. 아니, 본인 아니 왜 룰을 이해를 못하세요?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A팀이 B팀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를 골랐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 저게 더 말이 안 돼. 죄송한데 근데 왜 B팀을 공격해요? 잠시 절로 가보시겠어요? 아니, B팀을 B팀이 맞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뭔 소리야. 아, 이분 잘못 뽑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장 토론의 1회 진행자 김영빈입니다. 바로 휘영 씨. 네, 그러니까 제 말대로 마주쳤는데 왜 뭐 언제 보면 뭐 어떡하려고요. 헤어졌으면 끝인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맺고 끊음이 항상 분명할 수는 없어요. 일로 얽혀있는 사회일 수도 있고. 일을 그만둬야죠. 일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삽니까? 다른 일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착한 거짓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분가량 지났고요. 저희가 지금 서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진행 잘한다. 저 사회자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찬희 씨부터. 인성 씨, 태양 씨, 연애해 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분 지금 만나면 인사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군지 알아야 인사를 하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잖아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가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 아닌데요? 아, 노팅힐. 저예요, 저. 저 인성 씨. 아, 그래서 경고입니다. 만남과 이별, 이별과 만남은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겁니까? 예. 그럼 두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아, 자. 이 주제는 오늘 토론회에서 약간 워밍업 정도로 해두고,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사 보시면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잠깐만요, 두 번째도 예. 본인이 하실 거예요? MC 그냥? 어떻게, 그럼 제가 해요, 인성 씨? 저는 영빈 형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도 이런 거는 영빈 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살짝 힘들어, 데드타임이에요, 데드타임. 아니, 인성 형은 MSG가 너무 많아. 중립적인 입장이 약해요. 그 양옆에 박쥐 같은 역할이 좀. 그러면, 자, 첫 번째 토론 조금 더 공감이 갔던 팀은 B팀입니다. 아, 역시. 야, 근데 이거 너무 자기 가사라고. 뭐요? 아, 일단 빨리 다음 라운드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나에게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의 태도에 나는? 도너리 BFP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죠. 그간의 너의 태도? 이것도 내 가사네? 그간의 너의 태도, 나를 향한 말투 모두 나를 밀어냈잖아.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써 본다가 A고 B, 미련 없이 헤어진다. 아이고, 자,
하나 뽑으시고. 동방 얘기 지국이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도 또 A입니다. 오! 오! 자, 뽑았던 거 여기 넣어주시고요. 아, 벌써부터 신경전 안 돼요. 저. 에헤이. 아니, 먼저 VAR 보세요. 아, 먼저. 사람 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먼저 이 친구가 날 줬다니까? 그럼 바로 10분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한 사람이 나를 밀어놨다고 해서.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아니, 목소리 큰 사람이 뭔지 얘기하는 거야? 장땡이에요. 뭐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받고 만나기도 싫대. 난 너무 보고 싶은데. 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짧은 기간 만났든 네. 긴 기간을 만났든 아니, 내가 마음이 있으면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판타지가 마음이 돌아섰을 때 그냥 미련 없이 판타지 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판타지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지금 아, 여기서 판타지를 끼면은 조금 애매해질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봐봐요.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지하시네. 사람이 네. 안 맞잖아. 오늘 약간 분노 컨셉이야? 봐봐. 가석이 N극인데 N극이야.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밀어내고 되잖아요. 왜 붙이려고 합니까? 옆에 쓰면 되지. 옆에 왜 서요? 잠시만요. 옆에 쓰면 평행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 진짜 평행선이잖아. 같은 길로 가는 거죠. 아니죠. 그 길이 어디든지. 평생 같은 길로 가는데 못 만나. 그래도 좋은데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건데. 싫어도 다시 한번. 형. 내가 미안했어. 나 한 번 더 형이랑 잘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아니죠. 진정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신경 쓸 바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챙깁니다. 맞는 말이잖아. 인정했잖아요. 넓은 아량으로 다시 품을 줄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넓은 아량.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셨던 우리 강찬이 군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래? 본인 이름이요? 저 강찬이. 미련 없이 헤어진다가 맞는 것 같은 게 너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겠죠. 서브텍스트 몰라요, 알아요. 연기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강찬이 씨 그러면 항상 그 지문 그대로 합니까? 서브텍스트 다 적어주시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감정 표현하려고 그 피아노 치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거는 그 서브텍스트! 헤어지자는 말은 쉽게 뱉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쉽게 구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아니, 한 번쯤 홧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못 봐주니까? 명 씨, 그래요? 홧김으로 헤어지자 할 거예요? 네, 저 자주 그럽니다. 하루 한 번씩 판타지한테 홧김에 헤어지자 그럴 거예요? 아, 저 어떻게 할 거예요? 들먹이지 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친구입니다. 아, 그거는 친구인가요? 확실하게 그건 인정. 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은 네.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떴으니까 네. 붙잡는 행동은 저를 위한 행동이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하지만 사랑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이어도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기적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도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아. 형 씨 지금 약간 말리신 거 같은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 잡는다. 잡는다. 네. 만약에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찬이야 너가 근데 지금부터 복싱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너가 그거 하는 거 보면 난 너무 싫어. 이러면 그만둘 수 있습니까? 뭐 한 번은 물어보겠죠. 근데 나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진짜 싫어? 그럼 내가 좋아 복싱이 좋아? 그러니까 난 너가 잘해.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막. 나랑 있는 시간보다 복싱하러 가는 게 더 좋은 거라 너는? 맞아요. 아 이거 좀 숨막혀요. 그 상대가 너무 싫어하면 뭐 안 할 수 있겠죠. 다른 거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대답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좋아, 복싱이 좋아 이러면? 당연히 너가 좋지. 너가 정 싫으면 다른 걸 찾아볼게. 아 다른 거 말고 나랑만 있어. 운동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 뭐 감옥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본인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운동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 홈짐 하면 되죠. 홈짐 하지 말래요. 홈짐 하지 마요? 그냥 싫대요. 왜요? 그냥 싫대. 꼴도배기 싫대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근데 운동하는 게? 근데 네. 중요한 건 내 집에서 하는 건데도 안 돼? 안 된대요. 뭐야 홈트야 나야 이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지. 아니 운동 끊으면 되죠. 다 빠져도? 빠지면 되죠. 다시 키우면 되죠.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본인이 헤어지고 다시 키우면 되지.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몰입되네. 이번 주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저는 제외 결론 좀 들어주세요.
A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B팀에 기울었으니까요. 아 그럼 마지막 한마디 근데 여기를 돌려라. 듣고 제가 또 흔들린다? 그럼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관계라는 게 네. 관계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 아니, 노력이 자기가 지금 심판이지 지금 왜 여기를 그거 하십니까? 아 약간 본인 가사 쓴 대로 지금 맞아요. 아 이거 안 되겠네. 근데 네. 쟤네 말 좀 잘하긴 했어 이거. 저의 의견은 A팀에 손을 우리가 A팀이에요. 자 앞으로 A팀이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앉으면 잘 안 되나 봐. 저 B팀에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맨 처음부터 기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련 없이 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가사고 저는 아까 강찬희 씨의 말이 내가 붙잡는 건 나를 위한 행동이니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이거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피 올라왔을 때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마지막 주제는요.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 아니면 헤어진 사람의 행복을 왜 빌어주지? 에이! 난 B야. 운명의 운명. 저는 그 사람 싫어요. 운명의 운명. 아 일로와. 지금 머리 잘 안 돌아가는 사람 둘이 3라운드 내내. 아 근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제가 이제 거기. 아니 우리 말 뭉쳤으니까. 저기 말빨이 좀 좋아가지고. 아니 저기 말빨이 아니라 팔을 내잖아요.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뭐 이별이 했으면은 저 사람 뭐 일을 잘 됐으면 좋겠다. 돈 열심히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상대방을 형을 저주해. 진짜 안 됐으면 좋겠고 항상 불행했으면 좋겠고 저주해. 그래도 빌어줘요? 아니요 저도 저주할 거예요. 그러면 B의 의견인가요? 하지만 웬만해서 저주받을 일을 우리가 평소에 만들고 살진 않잖아. 나를 찾는데 네. 아 욕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뭐 행복을 빌어주고 자식으로 떠나서 그냥,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남인 거잖아요 이제. 남남이다. 그럼 이제 난 나의 생활을 더 챙겨야죠. 나를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너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요? 지금 그래야 될만 해요. 그래야 돼요 지금. 미련이요 미련. 그게 미련이야? 미련이죠. 나는 좀 그래요. 질척된다. 내 곁을 떠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안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챙겨야지. 헤어진 전 연인의 행복을 왜 빌어줘야 돼? 사람의 마음은 이게 제한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막 정해져 있는 횟수가 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거기 두 분. 좋아!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그래 야 마음이 너무 밴댕이 속아야 딱 지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찍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뭐 추억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진을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갔다고 해서 다 지웁니까? 지워야죠. 가끔 보면서 아 잠시만요. 대화 주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수 씨. 아니, 다 지우는 거 다 지워요? 아니. 다 지워요? 이거는 지우는 게 맞는 거 같아. 아니. 다 지워요? 왜?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같이 먹었던 음식 정도는 아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아니 방금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가끔 옛날에 싸이월드 봤던 것처럼 옛날 내가 썼던 뭐 글이나 그런 걸 보면서 추억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잖아요 약간 네, 행복을 빌어준다의 어떤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같은 팀인 찬희 씨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그거는 미련이죠. 아 카드를 잘못 꺼냈어요 인성 씨. 아 제가 A팀으로 살짝 기울까 했었는데 아 방금 결론이 너무 저분은 지금 미련이 남은 거예요 지금. 나는 좀 그래요. 자 이제 10분이 됐고요. 아 이건 우리의 완성이다. 1대2였기 때문에 야 1도 아니야 0.5야 아 여기 15마디도 안 했어. 어쨌든 토론의 주제 누가 더 공감이 가는 말을 많이 했냐 저는 B팀의 승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불리하긴 했어 우리가. 예 정말 전 이 말이 되게 강력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쏟을 나를 떠난 사람에게 쏟을 시간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자.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저희 SF9 환장토론회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판타지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니 14집 판타지와 타이틀곡 도너리 BFP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환장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아왔던 영빈이었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시작은 인성이었지만 끝은 영빈이로 마무리하는 환장토론회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